지방을 약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주사기를 뽑아요, 이렇게. 이해하시겠어요? 네. 뽑아가지고 원심 분리기로 지방을 다 몇 번 씻어내면은 이렇게 가라앉는 게 있어요. 예. 이때 혹시 보이세요? 가라앉는 거? 네, 맨 밑에 네. 가라앉았죠. 조금 가라앉았죠? 네. 이게 지방 조직에 있는 세포들이에요. 여기는 줄기세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혈액세포도 들어있고 지방세포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어요. 요놈들을 단순히 분리해가지고 주사기로 뽑아요, 이렇게요. 네. 보시면 주사기 뽑는 거예요. 보시면은 아까 관절 내시경 사진 보여드렸죠? 네. 맨 이쪽 보니까 하얀색이 노랗게 보이는 부분 있죠? 네. 연골이 손상돼서 뼈가 나와 있지만 네, 네. 그래도 연골이 일부 남아있는 경우예요. 네. 거기에다 내시경을 보고 그 손상된 부분에다가 주사기로 접착제로 이 지방에 있는 세포들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. 네. 지방에 있는 줄기세포도 붙이고 지방세포도 붙이고 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하얗게 변했어요, 안 변했어요? 변했어요. 연골이 생기는 거예요. 진짜 재생이 됐다. 박사님, 이게 바삭바삭하게 마른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제 줄기세포로 넣었다 보니까 마지막은 진짜 막 촉촉해졌어요. 진짜. 맞아요, 맞아요. 예. 이게 이렇게까지 변화하는 과정에 대한 시간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? 보시면 맨 왼쪽은 수술하기 전 사진 네. 갖다 붙여서 조금 변했죠. 네. 6주가 되면은 이 지방 속에 있는 줄기세포나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나 또는 제대에 있는 골수 줄기세포가 연골로 변하기 시작하는 게 6주. 6주. 3개월 되면은 변했어요, 모양이. 그러니까 지방,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모양 바꾼 거예요. 네. 끝난 게 아니에요. 연골세포는 뭘 만들어야 돼요? 연골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. 예. 1년 되면 안착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술 받고 나서 한 3주 정도나 6주 목발 집으시고 활동하시면 됩니다. 뛰는 건 한 6개월부터 뛰시면 되고요. 와. 다만, 주의할 점은 네. 말기는 안 돼요. 어떤 기술도 안 되고 좀 중기 때 연골이 좀 남아있을 때 하면 효과적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러네. 진짜. 그래서 2013년도에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. 65세 이상 관절염이 있는 분들을 관절경 세척을 하고 시술을 한 거예요. 네. 그냥 놔둔 그룹. 그다음에 줄기세포 주사를 했던 65세 이상 환자들에 투여했더니 그 줄기세포 맞으신 분들이 한 87.5%가 수술 후 최소 2년 동안 연골 상태가 개선되거나 유지되었다는 그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보다 좀 진행돼서 다리가 O자로 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경우는 그냥 줄기세포만 해서 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실제로 제가 50대 중후반을 대상으로 23명에게 아까만 절골술만 한 그룹이 있고 네. 21명에게는 흰다리 교정술과 줄기세포, 그때 지방을 썼던 거예요. 했던 걸 봤더니 교정술만 한 사람은 연골 재생이 10%밖에 안 됐어요. 네. 그런데 줄기세포로 연골을 같이 한 사람은 거의 50% 재생률이 있다는 것을 또 논문으로 발표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. 50%? 5배. 그리고 연골만 생기는 게 아니라 수술에 통증도 감소되고 기능의 향상 결과도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. 확실하네. 아니, 지방 흡입술은 많이들 하잖아요. 근데 수술도 어렵지 않겠어요, 그러면? 저는 안 하니까 모르겠고요, 지방 흡입술은. 아, 그래요? 네. 지방 흡입술 같은 경우는 많이 뽑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그 줄기세포 추출하는 것은 한 150씩 뽑기 때문에 약을 넣어서 주사기를 뽑는 거예요. 한 4개 정도. 이게 위험하지 않고 보통 뽑는 시간은 한 2, 30분 정도. 분리하는데 하루 정도 걸리고 투입하고 시술하는데 한 2, 30분 정도 보시면 됩니다. 아, 박사님, 앞으로는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기술이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네. 관절염 환자들 더 많이 지켜줄 수 있는 거겠죠? 예, 모든 의사들이 가능하면 수술을 안고 치료해주길 원해요. 환자분도 원하시는 거고 니드잖아요.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 같은 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더 좋은 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또 한 가지는 통증을 감소시키는 이런 신경치료 같은 게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증 없이 오래오래 자기 삶을 즐기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희망이고 저도 노력하려고 합니다.